2018년 여름 극장가 남과 북 냉전의 최전선에서 펼쳐진 첩보전을 그린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 북으로 잠입한 남측 스파이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다뤄 더욱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공작. 지금 만나보시죠. 한국 영화 최초의 본격 첩보극 공작.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1993년 북한 핵 개발을 둘러싼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북조선에서 지금도 핵 개발 중이냐 물었소. 현재는 개발 중이 아니요. 북조선에선 이미 핵을 가졌습니다. 정보사 소령 출신으로 안기부에서 스카우트된 박서경은 대북사업가로 위장해 북한 권력층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좋은 제안만 주신다면 박 선생께 독점적 활로를 열어드리는 쪽으로 검토해보겠소. 장쯤인 이후 이곳을 들락거린 지 2년이 됐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참으로 달라졌습니다. 개혁 개방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1997년 남한의 대선 직전 박서경은 남과 북의 수뇌부 사이에 은밀한 거래를 감지하고 꼭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만 같다. 조국을 위해 굳은 신념으로 모든 것을 걸고 공작을 수행했던 그는 걷잡을 수 없는 갈등에 휩싸이는데 만에 하나 불행한 경우가 생긴다면 스스로 결단해서 행동해. 북으로 간 남한의 스파이, 과연 그는 임무를 완수해낼 수 있을까요? 처장님에게 조국이 하나이듯 저에게도 조국은 하나입니다. 한국형 리얼 첩보극 공작이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작품을 통해 개성 넘치는 모습과 완벽한 연기력을 선보여온 황정민, 이성민, 조진웅, 주지훈 씨. 대한민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이들이 영화 공작에서 뭉쳤습니다. 먼저 극중 한국 첩보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공작전을 수행해낸 스파이로 변신한 황정민 씨. 네, 안녕하세요. 안기부 스파이 흑금성이고요. 이름은 박서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업가의 서글서글함과 치밀한 스파이의 두 얼굴을 입체적인 연기로 생생히 그려냈다고 하는데요. 특히 수많은 첩보전에서 등장하는 액션 히어로가 아닌 치열한 심리전을 바탕으로 한 영화인 만큼 스파이 캐릭터의 눈빛 하나, 숨소리 하나까지 모두 완벽하게 연기해냈다고 하죠. 우선 박서경으로서의 어떤 삶과 그 다음에 흑금성이라는 대북 사업가로서의 삶과 스파이로서의 삶이 좀 정확하게 관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아주 미세하게 어쨌든 남을 속여야 하는 상대방을 속여야 하는 인물이니까 그거가 좀 어렵긴 했는데 네, 그 점을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많이 잡았던 것 같아요. 여기에 영화와 드라마를 오가며 최고의 연기력으로 대중들에게 강한 신뢰를 받는 배우 이성민 씨가 북한의 최고위층 인물인 리명훈 역을 맡았는데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위 처장 리명훈 역을 맡은 이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극중 헤어스타일부터 북한 사투리까지 완벽히 소화하는 파격적인 변신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얘는 그런 뭐 직업군이나 뭐 특정 인물을 연기할 때 실존 인물을 연기할 때 그 사람들을 만나보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없으니까 북으로 갈 수도 없고 예, 그런 자료들이 부족했고요. 또 자문해 주시는 분 통해서 그분들 뭐 말투라든가 그들의 생각 사상 뭐 정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뭐 외모나 이런 것들은 그거는 되게 뭐 비슷하고요. 그 하는 뭐 그 머리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뭐 그쪽에서 도움을 미용팀에서 많이 자료를 줘서 도움을 받고 무엇보다 하면서 가장 신기한 느낌은 그 저희 제가 입었던 인민복, 예, 인민복이 굉장히 편안했다는 거 옷이. 예, 그래서 그 옷이 양복을 입을 때도 있는데 제 캐릭터가 인민복 입을 때가 가장 편안했던 것 같은 느낌. 옷이 생각보다 많이 편안하다. 그리고 나만의 스파이를 북으로 침투시키는 첩보전을 기획하는 안기부 실장 역의 조진웅 씨. 저는 공작에서 최학성 그 안기부 해외 실장 역을 맡았습니다. 조진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도면밀한 두뇌와 조직에 대한 충성심으로 가득한 강인한 인물을 표현했는데요. 특히 한눈에 봐도 거물이란 느낌을 주는 위압적인 존재감을 조진웅 씨만의 믿고 보는 연기력으로 실감나게 그려냈다고 합니다. 뭐 아까 성민이 선배님 말씀드렸다면 뭐 누굴 만나서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분야도 아니고요. 아 근데 이건 진짜 속에 있는 얘기지만 당시에 보면은 뭐 무슨 처장이니 뭐 안전기획 뭐 그래 솔직히 보통 사람들보다는 좀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짓거리들을 했다는 게 참 화가 나기도 했었고 해서 더 곱씹어 전달해야겠다라는 좀 의무감이 있었죠. 예. 마지막으로 배우 주지훈 씨가 북한의 안보를 책임지는 보위부 요원으로서 늘 상대를 의심하고 경계하는 속을 알 수 없는 인물 정무택으로 열연을 펼쳤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전보위부 제2국 과장 정무택 역을 맡은 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성민 씨와 마찬가지로 외모적인 변신은 물론 각이선 북한 제복까지 완벽하게 소화. 자신만의 색깔을 담은 북한 고위층으로 변신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일단 말투가 굉장히 어려웠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저희가 아까 뭐 성민이 형님 헤어스타일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당시 구렛나루를 다 일자로 쳤더라고요. 그리고 뭐 군복 입고 어떤 총기 같은 것들이 좀 아무래도 좀 질감을 살리려다 보니까 실제 그러니까 당연히 뭐 총알은 안 넣었지만 근데 이제 실제 총은 되게 무겁잖아요. 무겁죠.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막 겨누고 할 때 정민 형도 많이 아프셨을 거고 뭐 그런 그리고 군인 역할이라 군복이랑 이런 것들을 입었을 때 저희가 한 6개월에 걸쳐 찍었는데 뭐 여름에 올해는 좋았어요. 코트도 입고 근데 이거를 막 34도 이런 데서 막 불 피우고 막 이런 걸 찍으니까 그때 정말 와 하늘이 노래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형 첩보 영화의 진수를 보여주는 공작. 올해 칸 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돼 해외 언론에 호평을 받기도 했는데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와 대한민국 대표 배우들의 열연으로 개봉 전부터 해외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하네요. 네, 좋았어요. 비행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힘들었는데 그냥 그래도 우리 부산 국제영화제에 가는 것처럼 아주 재밌게 흥미롭게 갔던 것 같아요. 어떤 네. 영화제가 그 주는 기쁨이 있죠. 네. 예. 그리고 정말 고맙고 다행인 건 다들 외국 분들일 것 같아서 좀 걱정을 했는데 뒤에 우리 이제 레드카펫 행사하는데 여행 오신 한국 분들이 막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해줘가지고 한결 그분들 덕분에 조금 그 행사를 수월하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분들한테 고맙다고. 1993년 북한 핵 개발을 둘러싸고 북으로 잠입한 남측의 스파이를 본격적으로 그린 공작. 오는 8일 한국형 첩보 영화가 탄생합니다. 그 비밀의 작전이 시작됩니다.